저는 현재 하브르타 강의와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 강연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예비초등 엄마 마음사전과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가 말을 걸다의 저자 이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네. 이런 뭐 영어 그림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교육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이제 제가 그 육아에 전념을 하기 전에는 계속 사교육 업계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와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파견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 말을 걸다 그리고 예비초등 엄마 막 이런 책들을 쓰신 거군요. 네네. 육아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제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제 딸을 키우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게 뭐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아무래도 뭐 서로 이제 뭐 이해하고 간섭 안 하고 하는 건 편한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면서 맞아 많이 싸워. 완전히 이게 없어.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작가님이 이제 육아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이제 육아를 생각하셨나요, 모습이? 아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또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요렇게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쪽 관련 업계에도 종사하셨어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나 이제 영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욕심이 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 현실 육아는 환상 육아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는 제가 계획을 하고 또 교사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커리큘럼에 짜여진 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 육아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몇 명 키우세요? 전 두 명이요. 그 두 아이의 성향이 완전 달랐나요? 너무 다르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한 아 이런 성향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다른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현실 육아, 그러니까 육아의 현실을 이제 처음 픽을 탁 와닿는 그 계기가 태어나자마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단계가 있나요? 사실은 태어나서 또 첫 딸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돌 전에는 예민성을 몰랐어요. 순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딸아이 돌잔치를 하고 둘째로 임신을 하고 이제 둘을 키우는데 이제 몸이 너무 힘들었죠. 몸도 그렇죠. 힘들고 이제 첫째 그 예민성이 조금씩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혼자서 독박 육아를 했었어요. 그때 신랑이 계속 외국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항상 교사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제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육아를 하면서 제 성격이 이렇게 화가 잘 내고 소리를 잘 지르고 인내심이 이렇게 없는지 처음 알았어요. 육아를 하면서 많은 부분,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뭐 둘째 아이까지 이제 다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이가 조금 이제 첫째 아이보다는 조금 성향이 또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또 하나를 보는 것과 둘을 보는 것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가장 제 친구들 들었을 때는 가장 힘든 게 이제 시선들도 좀 깨고 안다고 하니까 가장 힘든 게 이제 그게 이제 좀 두 살인가 뭐 세 살 되면은 수면 패턴이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첫째가 수면 패턴이 잡힐 때쯤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둘째 저 혼자 독박을 하니까 이제 앞뒤로 이렇게 안고 업고 이렇게 재우면 둘째가 깨면 따라 울고. 그러면 저도 울고 살면서 울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시기 이제 둘째 아이까지 이제 순패턴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냥 괜찮나요? 좀? 이게 몸이 편해진다고 육아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편해지면 육아에서 정신적인 걱정이 더 많아지죠. 예를 들면 교육적인 부분들, 학교 같은 것,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경상도 분이니까 애가 크면 클수록 고민은 더 커진다. 이런 진짜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유아 시절이었나? 그 학교 가기 전까지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조금 제가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에서 좀 많이 즐기게끔 하고 싶어서 한 달 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했고
영어 유치원도 생각을 했었지만 네. 제가 또 그 계통에 있어서 네, 네. 정말 중요한 건 이 네. 시기에 네. 오감이랑 전인적인 인성 발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많은 자유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그 첫 번째 책인가요? 영어 그림자 화보부터 말을 걸다가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영어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네. 아, 그 시기에는 이런 것보다도 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시는 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네. 얻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요. 네네. 영어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외면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그쵸.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마다 또 성향이 다르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표 영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곤 있는데 네네. 엄마표가 아닌 네. 엄마 품 영어라고 해서 아, 맞아요. 책에 네네. 그래서 좀 아이에게 조금 긍정성을 심어주는 영어, 그다음 교육, 좀 인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 품 영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엄마표라고 하면 요즘 엄마표가 학원표보다 더 심해요. 네. 스케줄 더 빡빡하죠. 아. 학교에도 선생님, 학원에도 아. 선생님, 집에 오면 또 엄마 선생님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저는 부모라는 사람이 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공부, 네. 영어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 인생에 있어서 네.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일이 다 사실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아, 인생 한번 살만하네. 네. 아, 영어 이거 재밌는 거구나. 네. 아, 공부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뿌리를 다져주는 게 부모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표라 하면 네. 엄마들이 일단은 부담이 있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네. 한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열심히 해서 가르쳐야 한다. 네. 네. 아이의 수준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이 되었다. 네. 네. 그게 아니라 네. 엄마 품에서 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있어서 네. 영어적인 거나 학습적으로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와의 뭔가 관계를 훨씬 더 아, 그럼요. 네, 소통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뭐 학원을 보내고 엄마 품을 네. 하는 게 네.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뒤처질까 봐 네. 그다음에 비교. 네. 이제 다른 아이의 비교. 그거 엄마의 불안감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사교육이라고 아. 생각해요. 제가 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저도 물론 불안할 때가 오고 그쵸, 흔들 때가 네.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네. 많이 멀리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네, 네. 한치 앞을 보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의 단원평가 100점, 수학 100점, 그쵸. 고학 100점, 국어 100점보다는 네. 아,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떨까? 거기에 따라 또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네. 거기에 따라 또 고등학교 시스템이 바뀌고 또 고교학점제가 네. 바뀌고 네. 그래서 저는 한치 앞의 교육보다는 조금 네. 멀리 보면서 아, 역시나 책이구나. 아, 역시나 대하구나.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다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할 때마다 네. 좀 미래에 관련된 네. 책이나 도서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 제 책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네.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취약 통지서가 약간 시기적으로 좀 기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취약 통지서라는 건 이제 초등학교 오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그 이전까지는 네네.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네. 초등학교 전에는 네. 학부모라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보내면 이제 진정 네. 학부모가 되죠. 그 전에는 네. 주 양육자, 그냥 엄마, 부모인데 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딱 받으니까 네. 헉, 내가 드디어 정말 학부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네.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과연 우리 아이가 네. 거기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잘하고 있었던 걸까? 네. 하는 부담감이 조금 책임감과 함께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첫 등교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사교육이라든지 네. 내가 교육으로서 뭔가 더 해야겠다는 네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네. 7세 때 어머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학원을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네.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네. 책임감과 부담감이 들었지만 네. 그게 아이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학교 생활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네. 아, 학교에 가는 기대심, 네. 긍정성, 학교에 가면 이런 것도 한데 학교에 가서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는 것 같고 사실 공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스스로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너무 빨리부터 내가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네. 수 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냥 옆에서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7세가 되었다고 네네. 막 불안해하면서 네. 막 학원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행복했겠네요. 글쎄요. 글쎄요. 본인 이야기를 네. 들어봐야. 네. 그 이제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이제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네네. 이제 아이 부모가 억지로 데려간 것도 네. 아니고 네. 아이가 엄마 저 뭐 학원다고 다니고 싶어요. 네. 뭐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요. 사과 다니고 싶어요. 하는데 네. 이제 그걸 바로 이제 보내주지 않고 해주진 않아요. 3개월 이상 기다렸다고 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왜 그렇게 네. 최단기간이 3개월 있던 것 같아요. 최단기간이? 네. 1년 동안 기다린 것도 있고요. 예. 네. 제가 요즘 아이들은 결핍이 없어요. 근데 저희 때는 네. 결핍이 있어서 네. 그 결핍 때문에 네. 끈기가 생기고 오기가 생기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 줘야 결핍이 생기더라고요. 워낙 환경이 좋다 보니 또 조금만 관심을 보면 네. 이거 재밌어? 네. 여기 가볼래? 여기 가서 한번 해볼까? 라는 게 많아서 아,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 내가 어느 정도 의도적 결핍을 조금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한 제가 어릴 때는 저도 그때 18개월 땐가 이제 친구 따라서 미술학원을 보내봤어요.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쵸. 네, 쌌던 돈도 아니었고 그때 둘째를 업고 안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저희가 집을 구하거나 차를 사거나 뭐 물건을 한 대 살 때도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죠. 근데 의외로 사교육비 가성비를 잘 안 따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거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갔을 때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라는 걸 어려도 대화를 나누려고 하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옆에 친구가 가면 나 엄마 나도 가고 그쵸, 싶어요 이러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면 그 아이도 눈치가 보여서 엄마한테 말 못할 때도 있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나면 정말 아이가 다니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면.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는 이제 다른 친구들 오기 싫어한다는데 얘는 난 학원이 너무 재밌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러서 네, 아니, 그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 3개월을 기다린 게 작가님 본인을 위해서 기다린 거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서로를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이가 뭘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 회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1개월 뒤에 딱 아이에게 3개월 뒤에 이야기하자면 아이는 못 기다리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볼까? 그때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또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볼까? 그래서 저희가 의논했을 때 오! 괜찮은 것 같아 해서 보내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피드백을 계속하죠. 오늘 학원에선 어땠어? 거기서 뭘 더 배운 것 같아? 네가 학원 가기 전과 갔다 와서는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뭘 더 얻은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뭐 아이들 심리뿐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맞아요. 게 적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 마 하니까 더 하고 싶어하고 맞아요. 맞아요. 가서 열심히 하고 그 어릴 때는 사실 초저까지는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 삼아서 나 여기도 가 다닌다. 근데 이게 제가 사교육 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4학년, 5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빨리 지쳐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도 저는 좀 오래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오는 건가요? 대부분 깨우치고 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좀 깨우치고 와야 네. 어느 정도 학교에서 조금 네.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한데 또 교육부에서 그런 점들 때문에 네. 또 1학년 1학기는 이제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엄마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한글을 깨우치는 거에 더 그쵸? 이르게 이제는 네. 돌만 지나도 네 이제 학습지 선생님도 오시고 플래시카드로 이제 한글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그럼 이게 진짜 그 한글을 이제 모르고 이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의외로 네. 예를 들어 4세 때, 5세 때 네. 한글을 이제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간이 네. 1년 정도가 걸렸다면 네. 일단 좌뇌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발달상에 다 맞게끔 교육 과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도 보름만 해도 한글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둘째가 사실 네. 그렇게 7세 2학기 때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글에? 네, 관심이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고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이제 10월, 11월 됐더니 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네. 한글을 읽고 싶니? 했더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엄마의 네.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문제집을 사서 했더니 금방 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네. 게 한글을 빨리 떼면 네. 조금이라도 책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그쵸.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연구 결과에서는 네. 한글을 빨리 뗐다고 해서 네. 그 아이가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건 한글보다 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막 이렇게 너무 억지로 물어붙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이제 뭐 깨우치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네. 네. 아이마다 다 다르고 네. 저희 첫째와 둘째도 너무 달랐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5세 때 한글을 뗐는데 네. 우리 아이 지금 6세인데 조금 있으면 7세인데 네. 어떡하지? 한글 가회도 많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고액으로 뭐 한 달 안에 뭐 하면 네. 이런 것들도 많은데 네. 그렇게까지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첫째 아이를 키우셔서 두 번째 아이가 네네. 한글을 좀 늦게 떼서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비교를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엄연히 다른 독립체이기 때문에 네, 성향과 성별이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얘만의 속도가 있을 거라고 네. 그냥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교육업계 계셨어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가요? 제가 두 아이 키우는데 첫째 아이는 3살 때 다 맞아요. 6살까지 못되면은 엄청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교육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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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 것이라는 네. 시행 이제 하고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네. 제 마음대로. 네. 그래서 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교육은 또 부모의 철학이 확고해야 하는구나. 네, 행복한 육아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네. 베드타임 스토리는 항상 한글 책은 네. 이제 그림책을 항상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네. 책을 좋아하면 네. 한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글 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네. 정말 매일 잠자리에서 네. 한글책 한 권씩 매일 읽어주셔도 네. 6세, 7세 되면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그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어려워하세요. 그걸. 그러니까 책을. 아, 책 읽어주는 거? 네, 책 읽어주는 거. 근데 이제 하루에 10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권이라도 네. 꾸준하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사실 이제 스스로 책을 보면서 네. 이제 한글을 스스로 뗐거든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네. 한 권을 뚫어지게 그것만 계속 보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네. 이제 한글을 떼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오, 땡큐. 네, 네. 근데 둘째는 이제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데 또 호기심이 많은 성향이 있으니까.
그 요즘에 이제 좀 육아책들 보면은 챙육아 단어가 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챙육아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책보다는 이제 수업, 공부를 많이 강요했는데 사실은 수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많이 바뀌면서 책이 너무 중요하다. 책을 잘 읽는 친구가 영어도 수학도 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책육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 아이로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 업계에도 책을 읽고 논술 뭐 이렇게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책육아는 조금 달라요. 이게 어머님들이 책육아를 왜 하세요? 어머님 책육아 왜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학습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이들이 엄마가 책의 중요성을 알아서 책을 강요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책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엄마의 욕심이 내비치거든. 이게 학습적으로 다가가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책 보지 말고 공부해 했을 때는 책이 재밌는데. 근데 저는 책 육아라는 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두고 책 육아를 하시는지도 좀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책 육아를 하는 게 책육아의 이점이 정말 100이라면 학습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10%? 물론 많은 도움을 주지만 왜냐면 책이라는 게 책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는 게 많아요.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책이라는 게 아이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 육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해, 뭐 학습서, 뭐 수학 관련서 이런 거 다 봐야 해 이렇게 강요하는 책 육아는 아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주려고 하는 육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학습을 지향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걸 좀 이제 예를 들면 10세, 11세 전에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책에 대한 자유를 마음껏 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다. 읽었던 책 또 읽어도 된다. 수준 상관없다. 보다가 안 봐도 된다. 보고 나한테 엄마 이런 이런 책 좋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이랑 친해졌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 책 다 보고 이 책을 봐야 되는데 그쵸. 지금 이걸 또 못 읽었어. 그리고 이걸 또 못 봐. 그리고 이 책을 다 보고 책 서평을 쓰래. 그쵸. 그럼 이거를 안 읽혀요. 그냥 책은 재밌는 거다. 책은 내가 자유시간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고 그런 친구들이 12세 고학년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습적인 책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이제 학습에 그게 빠져버리니까 진짜 같은 책을 읽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책을 지정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꼭 읽어야 되는 책도 없는 거네. 근데 이제 단지 학습 만화나 만화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예외로 두고 있어요. 만화는 읽지 말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만화책을 장난감으로 생각해요. 책이 아닌. 이제 학습 만화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구라고 생각하지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보지 않게 안 되라고 하진 않지만 이건 책은 아니야. 장난감이자 좋은 수학 교구, 수학 학습서 만화는 좋은 수학 교구야. 좋은 수학 한자 교구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화, 학습 만화는 책이라 하면 이제 자기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고의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학습 만화에 물론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와 깍 뭐 이런 그거에 더 호기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책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가 이런 거예요. 예를 우리가 이제 해리포터 소설 읽으면 소설 쭉 읽으면 묘사가 쭉 돼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막 상상하고 이럴 텐데 이게 뭐 만화로 돼 있으면 그려져 있으니까 단순히 다 받아들이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 책 읽는 가족. 아,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문화체육부 관광과 네네. 한국 도서관 협회 선정한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이 돼서 아, 네. 뭐 이제 그걸 써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이걸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도서관에서 전화가 와서 네. 아 저는 이제 강의 이게 요청인가 보다 하고 네네. 했는데 이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이냐고 물었더니 책 읽는 가족으로 이제 선정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네. 상품이랑. 근데 그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 네네. 가족이 함께 받는 그쵸. 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받고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네. 이것 때문에 덕분에 네. 또 책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그쵸, 생겼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도서관에 저는 일주일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하고 있고요. 가족끼리 이제 한 명당 네. 10권을 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40권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권을 항상 빌렸던 것 같아요. 빌리는데 전 아이에게 내일 우리 반납해야 해. 네. 이거 내일 반납하기 전에 빨리 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네. 유통기한 다 된 음식 그쵸. 빨리 먹어라. 네. 더 먹기 싫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가서 본인이 원하는 책들 고르고 네. 제가 또 책 추천도 해주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의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첫 아이는 작가 엄마 이 작가님이 좋아 도서관에서 그러면 그 작가의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주 갔던 걸 좀 습관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는 가족은 보통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가면 엄마 회원권으로 아이 걸 빌려줘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제 걸 빌리죠. 예,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선정 기준에. 그래서 잠시 책을 보고 있을래? 엄마는 위에 이제 성인 열람실 가서 엄마 책도 빌려올게. 각자 그래서 이제 제 책도 빌려오고 했더니 네. 그게 이제 책 읽는 가족 선정 기준에 성인 책도 들어가 있고 이제 함께 들어가 있어서 선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네네 도서관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몇 권이나 빌리신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세알리지 못했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갈 때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 갈 네.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권 정도는 100권이요? 빌렸던 것 같아요. 1000권을 빌려야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그림책 같은 경우는 예, 저는 항상 캐리어를 캐리어를 뚝뚝 끌고 가, 이제 부서졌어요. 그래서 네. 캐리어를 끌고 갔는데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모든 책을 다 읽은 책들 거 안 읽은 책들 거. 네. 그 이제 보통 책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읽어도 뭐 티가 나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내가 뭐 한 거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맞아요. 아니라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되게 추상적이라서 네네네. 이제 성인들도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아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에서는 네네. 야 이거 다른 아이들 학원 뭐 가서 지금 초등학교 네. 때 중학교 거 가르치고 네네. 배우고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사교육 보내야 되는 이런 유혹 같은 거는 네네. 전혀 안 드셨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부족한 부분이 그쵸. 보이거나 그럴 때는 있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10세, 11세까지는 충분하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마 그때가 마지 노선이 아닐까. 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경우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제가 전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는 건 아니고 네네. 기본적인 숙제 그다음 제가 하부르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오면 그날 배웠던 내용을 아이와 하부르타를 해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아이가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복습은 하고 이제 책을 쌓아가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책을 보지만 뒤돌아서면 까먹으니까 필사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북서평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책을 봤던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무의식에 다 잠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에 정말 숫자점 하나 나중에 쌓여서 아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좋은 강의 너무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지만 나는 이거 책 읽어도 안 돼. 똑같아. 삶이 변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실천을 못하고 내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속에 어딘간 다 쌓일 것이다. 잠재될 것이다. 그게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주변에 근데 네. 많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요? 친구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 없어요. 혼자만 그러면 거의 하시는 그러니까 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저한테 책 육아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네. 그렇게 아이가 두꺼운 책을 보고 네. 학원도 안 보는데 영어를 그렇게 해요? 하고 네. 물으면 그러면 책 읽게 시간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이 없다고 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문제는 책 육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지만 네. 화려를 안 해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해요. 학원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책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그 확보가 안 되면 네. 책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이제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자제를 하고 네. 사교육을 네. 이제 아이가 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주위에서 저 집에는 네. 좀 이상하게 네. 학원을 안 다녀. 예.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 교육적인 부분이 이제 뭐 작가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네. 남편분의 생각이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네. 지금 뭐 경제 하부르타 교육도 아이랑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그 이렇게 많은 책을 보면서 자녀를 잘 키우신 부모님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네. 아이와 끊임없이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 다음 부부끼리 끊임없이 교육에 관련된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랑한테 항상 이야기를 이 책을 읽었으면 나 이런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더라고 막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 책 안 보고 갑자기 네. 또 책을 막 보더라고요. 네. 10년이 지나니까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도 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책 육아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 스마트폰. 아, 네. 네. 왜냐하면 애들이 스마트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어떻게 이거 통제하셨나요? 저는 그 유치부 때부터 유치원에도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 들어주죠. 그래서 네. 초등학교 갔더니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말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너도 가지고 싶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 공감은 다 이해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왜 필요할까? 물었죠. 네. 그러니까 엄마랑 연락도 해야 되고 친구랑도 네. 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휴대폰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꼭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장단점은 뭘까? 네.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가 초반에는 무전기를 썼어요. 아이랑 아이하고? 네. 아, 네.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데 네. 무전기로 했는데 그게 반응이 더 좋았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무전기를 더 신기하겠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무전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화라 문자만 되는 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네. 네. 하는데 이야기를 하죠. 엄마 스마트폰 그래서 저는 그 신문 기사나 그 스마트폰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네네. 요즘에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나 그다음 영상에 네네. 많이 노출된 친구들의 이야기들. 네네. 자, 이런 이런 좋지 않은 점들도 있어. 근데 좋은 점들도 물론 있을 거야. 공부를 할 때. 네네. 그걸 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엄마 생각에는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좋겠어 했더니 그 요즘에 아이들이 SNS로 왕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옆에서 보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없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좀 아이가 엄마 갖고 싶어요 하면 안 돼 기다려가 아니라 들어주죠. 들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겠다 그럼 우리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좀 많이 설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이러지 않았나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좀 아무리 어려도 제가 네. 단유를 할 때도 네. 갓난애기한테도 네. 끊임없이 나 오늘부터 단유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대화를 하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생각은 어떤지 미리 결정해서 통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같이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영어 교육은 이제 어떻게 시키셨어요? 이제 유치부 때는 노출 네. 많이 했고 그래도 네. 제가 동영상 유출은 4세 이전에는 조금 많이 자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5세, 6세 때부터는 네. 이제 유치부 때는 영어 그림책, 네.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흘려듣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 짧게 15분, 20분 네. 이런 거 많이 봤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아이가 저는 파닉스도 조금 늦게 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고 네. 좀 발화를 하려고 할 때 정립을 시켜줬어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글을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뭐 이렇게 할 때 딱 네. 정립을 시켜주니까 아이가 더 잘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는 마찬가지로 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초등 영어 학원을 가면 교재들을 다 하나씩 가죠. 리딩 교재도 있고 네. 이제 파닉스 교재도 있을 수도 있고 문법 교재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 아이랑 가서 한번 해볼래? 해보고 싶어? 해서 같이 골라서 집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영어 교육에서 네. 엄마의 욕심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욕심이 어떻게 제가 뭐 거의 1년에 막 100명씩 면접을 보고 네. 영어 선생님을 이제 뽑고 이제 파견을 보내신 분들이 다 엄마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한테 묻죠. 네. 아, 그럼 영어 선생님 자녀분들은 다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왜냐면 엄마의 기준점이 우선 높아요. 제가 엄마표 영어에서 성공하신 네.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책으로 막 봤더니 공통점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도전하는 자세예요. 엄마도 잘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해볼까? 지금 엄마표용으로 성공하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대다수의 분들이 네. 그렇게 같이 시작해서 함께 실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도 영어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네. 신나는 거죠. 그렇죠. 엄마랑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엄마는 영어를 너무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만족을 못하고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신나서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난 영알못이라서 네. 제가요 발음이 그쵸, 안 좋아서 그쵸, 네. 항상 물어보시는 게 발음이 네. 안 좋은데 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잠깐 그거를 끊임없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걱정하는 모습도 아이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이 아이 또한 엄마 어려운가 그러니까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중요한 건 네. 엄마도 모르는 건 도전하네? 같이 찾아보네? 아, 엄마도 영어 잘 못하지만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력하네? 라는 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보다는 네. 아이를 좀 믿고 아이가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커리큘럼이 아니고 네. 다른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베스트셀러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네. 내 아이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베스트 그림책 베스트셀러 우리 아이는 안 좋아해요. 어떡해요? 네.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네. 내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시라고. 그러니까 내 아이의 관점에서 다른 자료들을 밖에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밖에 중점과 기준을 두고 내 아이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글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매일 책을 읽어주면 깨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영어 그 이제 엄마표 영어, 뭐 엄마품 영어. 네네. 이거는 언제부터 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품 영어는 사실은 네. 뭐 뱃속에서부터 하죠. 근데 이거를 네. 학습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이 저는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영어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철학,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 나의 이런 생각들이, 나의 이런 이미지들이 아이에겐 어떻게 전달될지. 네. 그리고 또, 아, 우리 아이는 어떤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물론 수능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다. 1등급도 있겠지만, 네. 아, 우리 아이는 영어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아, 책이구나. 이렇게 역순으로 저는 항상 교육을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좀 뱃속에서부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출 환경을 계속 긍정적으로 네. 그림책이든 노래든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럼 이게 뭐 항상. 한글 깨치고 말고는 같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상관은 없죠. 네. 상관은 없죠. 근데 아이가 네. 어느 순간 거부할 때가 와요. 영어를? 거부할 때가 와요. 어릴 때는 네. 한글이든 영어든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어느 순간
나 영어 싫어, 한글책 읽어주세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한글을 막 깨우치고 할 때, 자아가 막 생성이 될 때. 그럴 때 또 엄마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 노출환 경우 제공이 되어 있고, 또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이제 초등 엄마품 영어 이거 이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엄마품 영어는 이제 유치부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리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파닉스적인 부분에 정립이 좀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 영어 쪽은 공교육만 믿고 있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치부 때는 재밌게 노출하고 그림책으로 놀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초등부로 갈수는 갈 때는 이제 좀 더 규칙적으로, 그다음 체계적으로, 그다음 그림책을 읽으면서 리더스북, 챕터북, 그다음 응용 문제집을 첨가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엄마품 영어 그림책에서도 중요한 건, 그 유치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글책을 엄청 많이 봐야 해요. 제가 한글 그림책, 한글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해도 확 올라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한글 그림책에 대한 그 확장이, 어휘 확장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국어로 생각을 하고 확장을 시켜 나가잖아요. 우리가 포유류를 모르지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냥 외운단 말이죠. 그럼 자기 게 안 돼요. 이해심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글 그림책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본 친구들은 어휘 확장이라 유추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게 있어서 엄청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한글 그림책 많이 읽고 한글 책도 많이 읽는 거. 그다음에 영어 그림책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응용서, 리더스북이나 문제집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그 윤 선생 그게 네 맞아요. 저도 요즘에는 이게 뭐 엄마품으로 갔나 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그 국어 공부를 하지만 집에 와서 책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 집에서 영어 책을 읽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서 다 한국말로 공부하고 하지만 집에 와서 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엄마품을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영어 책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책도 집에 와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노출의 시간이 그만큼 방대하다 하다 보니 그 엄마품, 엄마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걸 해주시는 건가요? 영어 그림책으로 이제 아이와 소통하는 독서법, 하부르타 독서법. 책을 가지고 이제 해주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학부모 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엄마들 사이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얘기들 주로 하나요, 이제? 이제 처음에는 정보 공유죠. 정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학원을 보내는지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 우리 애도 이게 부족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지애가 맺어지죠. 동지애가 맺어지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죠.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발달이. 무슨 사건이죠? 제 흔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두 번은 그런 문제들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학모 사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아시는 정신과 전문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특히 내 상황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이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처를 주거나 또 가까울수록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기 자존감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는 사돈같이 예의를 차리고 정말 말조심하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하지만 엄마들도 이렇게 단톡방 있고 하면서 그치.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유념하고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이게 다 사람 관계라서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학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데. 네, 요즘에 그 학부모에 이런 가면은 네. 저 때는 다 어머니들이 갔거든요. 아, 아버님. 요즘 어때요? 아버님도 많이 오세요. 저희 위원장 하신다고 했을 때도 네. 아버님이 네. 예, 연차 내시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들도 요즘에는 네.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버님들도 많이 오시죠. 맞벌이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네. 제가 네. 이제 예전에 원장님들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원장님들이 이제 이제는 거의 아버님들이 자연스럽게 연차 내고 오시고 아. 반차 내고 오시고 또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네, 너무 그쵸.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아, 네. 그래서 엄마 품, 엄마 표도 있지만 요즘 아빠 표도 많죠. 아빠 표도 있어요? 오, 많죠. 예. 아빠 표, 뭐, 책 육아 이런 거? 네, 많아요. 네, 아직은,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빠표 지금 그 유튜브 현선에 그분도 그 효림파파 아, 그 그래요? 선생님도 예, 다 아빠표 영어 하셔가지고 작가님 되시고 예, 강의도 하시죠. 네. 그 요즘에 이제 그 아이 키울 때 자존감 키워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느 분들도 자존감에 뭐 많은 문제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학부모분들이 보통 자존감 높은 아이 키우고 그렇죠. 싶어 하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 저도 자존감만 있으면 네. 아이가 네. 잘 살아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 네. 그게 뭐냐면 네. 어릴 때는 이제 저희가 아이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가 네. 실패를 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다 네. 미리 네. 하는데 저는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한 네. 성공의 경험을 쌓는 네. 그 경험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아, 나 비록 못하지만 네.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저희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네. 부모님이 자칫 자신감만 높이는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신감은 네. 남과에서 오는 비교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내가 달리기를 1등을 할 수도 있고 네. 꼴찌를 할 수 있고 네.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1등 했을 때만 네, 긍정의 진짜죠. 피드백을 막 주는 거죠. 근데 꼴찌라고 넘어졌어도 네. 괜찮아. 실패 네. 축하 파티도 하는 거예요. 네. 괜찮아. 야, 여기서 너 정말 많은 걸 배웠겠다. 어떤 걸 배웠어?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실패를 엄마가 아이의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실패를 마음껏 축하하고 응원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비교가 이제 쉬운 게 이제 보통 시험 점수에서 객관 나오니까 네,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다른 아이의 비교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불안해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네. 시험 점수를 갖고 왔을 거예요. 네네 다 공부 잘했나요? 아니죠. 근데 저는 네, 네. 아이가 그 요즘에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단원 평가라고 해서 네네. 이제 아이가 이제 시험지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네. 등수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뭐 해맑죠. 7개씩 10개씩 이렇게 막 흔들면서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왜 틀렸을까? 네. 시험은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고 지는 건데 모르는 건 알면 돼. 틀림으로 인해서 네. 네가 모르는 걸 알게 된 기회를 갖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3학년이 되더니 심각하게 와서 네. 엄마 다른 집은 네. 그 단원평가 틀 때마다 엄마한테 혼난다고 하던데 네. 왜 엄마는 이때까지 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건 혼낼 게 아니라 네가 얼만큼 알고 모르는 거를 네. 보는 건데 단지 네가 노력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가 죄책감은 갖겠지 찝찝하겠지 네.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도 틀렸다면 네. 네가 뿌듯하다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건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나 이제는 100점을 목표로 잡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은 네, 없어요. 네. 그냥 100점을 잡을 거예요 해서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성적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랬더니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네. 저번에 엄마 나 수학 못했었는데 지금 잘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뭐 부처님 아니에요? 아니요. 사이가. 아니, 그 정도면 와, 진짜 저는 바로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바심이 네. 생기는 게 이제 그럴 때마다 좀 네. 많이 멀리 보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네. 포커스를 아이에게만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좀 키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잘 키우면 네. 아이도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더 불안하고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아. 하죠. 이제 그 멀리 본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멀리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네.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이런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네. 와 당신이란 사람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이러이러한 엄마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네. 나도 그런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그럼 나는 아이가 나를 어떤 엄마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까?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항상 쓰러졌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당장의 엄마의 역할, 네. 그다음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끌어준다기보다 조금 멀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아이가 네. 인연이 되어서 소통을 하고 네. 헤어질 것인가 아...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제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네네. 이제 잉태했다고 할까요? 네네. 그러면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현실과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출산을 하고 이제 마주하고 네.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네.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나요? 제가 이제 네. 그 환상 육아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릴 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인형놀이 하듯이 이렇게 네, 네. 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고 네. 그때 몇 살 때는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또 제 마음이 네.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온전치 못했고 네. 또 육아 우울증도 겪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육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자식 마음대로 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건 내 욕심일 뿐이구나.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는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착각을 했구나. 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 네, 네. 어느 편에 있어서는 아이가 나를 키워주는 네. 분. 제가 항상 아이를 키우면서 우와 나의 인내심 오늘도 경신 네. 한계치를 항상 높여주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네. 그 욕심들을 버려놓으려고 많이 했고 남들이 보는 좋은 엄마가 명품 같더라고요. 저 엄마는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애들도 저렇게 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거는 이제 남들이 평가하는 그쵸. 좋은 엄마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아이가 바라는 건 남들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엄마,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엄마, 네. 내가 좋은 엄마가 아이에게 좋은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 맞춤형, 네. 내 아이 맞춤형 엄마가 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첫 아이 때 이미 네. 그 아이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이런 네. 거 다 버리신 거예요? 몇 살 때 이게 버려진 적인 거예요? 그 버리진 않죠. 못 버리죠. 네. 버려진다고 보다 이제 네. 포커스 자체를 네. 이제 조금 방향을 다르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책에서 자녀를 네. 내 소속으로 네. 생각하지 마라. 네, 그냥 많이 하죠. 독립적인 네. 인격체로 봐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절대 안 네.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 네. 그림책을 이렇게 읽고 책 육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림책을 막 읽으면 평소에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 네. 같은 작품에 같은 주인공에 네. 저의 칠세와 지금 이 아이의 칠세가 만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엄마 입장에서 그림책을 보는 게 저도 그 아이 그 종화책 주인공을 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아 나도 7살 때 이랬지. 아 그래 얘는 얘의 삶이 있구나. 그리고 비교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아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비교는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엄마는 7살 때 이거 하나도 몰랐어.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저의 7살과 네. 지금 7살 저의 10세 때와 지금의 10세를 조금 많이 마주치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동정 견체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매개체가 좀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뭐 생각이랄까 이런 이제 관심, 네. 욕심은 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사라지죠. 이게 부슥부슥 떠올라오죠. 끊임없이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책이 저의 처방전이거든요. 책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네. 근데 우리 약 먹어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그쵸. 그럼 또 책을 찾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내가 아 뒤돌아서서 우국하는 대로 생각이 들면 아 책을 안 읽었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고 끊임없이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육아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제 네. 부모의 역할도 이제 달라질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릴 때는 이제 아이가 부모가 하늘이고 우주거든요. 그래서 애착 형성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낼 때나 유치원 보낼 때도 괜찮아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너를 생각하고 그런 옆에서 케어적인 부분을 많이 했다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아이가 아이와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저는 연습을 하려고 하죠. 거리두기요? 네. 이제 아이와도 거리두기를 이제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아이가 큼에 따라 아이가 8살이면 나도 8살 엄마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5세, 6세의 아이를 눈을 보는 엄마로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도 함께 아이가 10살이면 나도 10살 엄마로 자라주고 또 아이가 큼에 따라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완전히 막 물리적 거리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믿고 맡겨주고 아이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옆에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을 주면 사춘기가 와도 힘들 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학습적인 부분 숙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들을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양치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학습 그 스케줄도 본인 스스로 짜거든요. 한 달치, 일주일치, 그다음 하루 거. 그래서 스스로 해서 제가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제가 가이드는 하죠. 함께 하면서 자 어떤 부분이 오늘 뭐 했어 왜 안 했어가 아니라 아 이걸 못했구나. 네 생각은 어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짰었나? 아 여기서 그럼 뭘 고치면 될까? 그래서 조금 아이의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주도성을 안 줘요. 엄마들이. 그렇죠. 아이 주도 학습이 아니라 엄마의 계획에 그쵸, 엄마 따른. 주도 학습이지. 그 계획을 다 하면 그걸 주도라고. 그러니까 계획을 다 하면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좀 계획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또 동기 부여를 하고 거기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3학년, 4학년, 5학년 가서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예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하지만 심한 개입은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빨리 사과해. 뭐 형제 자매도 빨리 미안하다고 가서 사과해. 악수해. 안아줘.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스스로에게 좀. 아니 그 아이가 굉장히 말을 잘 듣나 봐요. 아니죠. 저는 책에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도 첫째가 좀 남달랐어요. 조금 예민했어요. 예. 저한테서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 유치원에 가서도 이제 수업을 거의, 외부 강사 수업을 거의 못할 정도로, 예. 낯가림도 많이 심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환상 육아가 다 깨지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깨달으면서, 표현도 정말 안 했고요. 발표도 못 하고. 울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5년, 6년씩 기다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틀리지 않았구나. 이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되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저는 처음에 제가 정말 일을 아가씨 때 이제 만삭 때까지 일을 했었고 너무 사랑했어요. 제 일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면서 생각했죠. 아이를 잘 키워서 내 명함화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헛되었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나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걸까?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함께 나도 성장을 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위한 책 읽기, 아이를 위한 나의 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아, 내가 이제 와서 제가 막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아이를 놓고 저의 못난 모습, 약한 모습, 어두운 모습까지 다 본 이제 저에 대해서 아, 그럼 나는 어떤 일이 나한테 맞을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떤 꿈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 그 꿈이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어, 지금 어떤 꿈을 꾸세요? 저는 지금 꿈이 많아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도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출간 운이 좋게 책이 출간이 되었고 또 강의도 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은 이제 크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아무래도 교육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만삭 전까지는 제가 어린이들을 다 이제 가르치고 교사 교육을 했어요. 교사 교육과 학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 부모 교육이 너무 필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 교사를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좀 평생 교육사나 이런 쪽으로 평생 교육원 쪽으로 공부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이제 경제적인 바탕도 되게끔 그쪽으로도 이제, 그래서 대학원을 또 이제 다시 가게 됐죠. 아, 진짜 그 제가 자녀교육 책 쓰신 분들 몇 명 인터뷰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제 그 오시면 보통은 아이 때문에 오시거든요. 저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와서 이제 그걸로 오시면 본인이 성장하시는 게 1번이라고 하고 저희 첫 강의 때 다 울고 막 이야기하면 다 울고 가세요. 그러면서 1번은 자기가 크니까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자기가 바뀌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책에서 진짜 이거 너무 공감하면서 봤던 게 이제 뭐 엄마의 자존감 뭐 이래서 한번 단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를 빼야 된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말들이. 전 무조건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멋지게 늙으신 분 있잖아요. 와,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멋지게 늙은 게 아니라 멋진 사람이 늙어서 멋지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자존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존감 중에서 원래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은 마음의 근력이거든요. 노력, 운동처럼 마음을 노력해야 되는 건데 원래 자존감이 높으면 사람이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역할도 있을 거고 직장인의 역할도 있을 거고 아내의 역할도 있을 거고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엄마의 자존감도 높고 아내의 자존감도 며느리 그런데 이거를 엄마의 자존감에 국한을 시켜버리면 엄마 입장은 또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왜?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에게 전가가 된대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 아이도 낮은다는데 나도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의 가치, 그다음 본인의 스스로 못난 모습, 잘난 모습,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다시 잘하면 돼. 그거를 키워가다 보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서 엄마의 자존감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엄마의 자존감만 키운다고 해서 자칫 저는 겉핥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옳은 말씀이십니다. 본인의 자존감부터 그냥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거기에 엄마애가 묻는지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몇몇 많아요. 그것 또한 프레임을 씌워서 책임감으로 와닿고 부담감으로 와닿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엄마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작가님의 어머니죠. 볼 때 좀 보이시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그 예전에 그 그런 말 하죠. 네 같은 딸 똑같은 딸. 더한 딸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참 사람이 역지사지가 되어봐야 알고 그 상황이 되어봐야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부분 또 저런 부분. 네. 아 이게 어떻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네네. 그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네.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지만 또 반대로 엄마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엄마 그러니까 딸이 엄마로서 그쵸. 해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네.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다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들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는 과연 지금 엄마 시대의 엄마상과 네. 지금 제 시대의 엄마상이 너무 다르는데 희생하고 참고 견디셨던 걸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에 대한 나는 그렇죠. 어떤 보답을 하나? 맞아요. 그리고 나는 또 딸에게 어떤 엄마의 상으로 남을까? 또 나의 엄마의 상으로 인해서 우리 딸은 어떤 엄마 상으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낫는 것 같아요. 요즘. 아예 낫지 말자. 모르겠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예. 저 이해해요. 네. 예. 그 저한테 심지어 막 물어요. 예. 작가님, 애를 네. 낳아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물어요. 예. 그래서 어떠세요? 저는 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가 그거잖아요. 뭐요? 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 예, 예. 가장 큰 후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결혼도 자녀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아, 해보고도 후회니까.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건 그 네.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자녀 부모가 네. 되는 건 정말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나. 하나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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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네. 말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오늘 인터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엄마들이 조금 부담감이나 조급함을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을 챙기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조금 높이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면 아이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믿고 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네. 아이마다 사람마다 빛이 나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다 보석이잖아요. 네. 근데 옆에 아이가 빛난다고 해서 내 애가 빛이 나지 않고 어두운 걸 절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빛나면 그건 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 아이가 빛나는 시기는 온다. 그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꼭 미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조금 키우신다면 스트레스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엄마들은 참 다 대단하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